늘 새로운 조리법, 똑소리 나는 설명으로 사랑받는 그녀. 숨은 맛과 영양도 쏙쏙 찾아내 일품 요리로 탄생시키는 요리 연구가 김은경. 제가 자주 만드는 음식들은 우리 가족들의 입맛에 물론 맞지만 좀 골고루 영양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만듭니다.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 비타민, 무기질까지도 한 상에 풍부하게 충분히 차려지게 준비합니다. 특별한 보약 없이도 힘이 불끈, 기운이 펄펄 솟는 일상 속의 밥상. 그 놀라운 밥상의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매일 받는 이 평범한 밥상이 좋아야 삶의 질도 아무래도 쑥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기운 솟는 보통 날을 위해 새롭고 아주 산뜻한 음식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김은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메뉴로 기운을 또 북돋아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우엉 불고기 뚝배기랑 시금치 사과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네. 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만 네. 자, 우엉 불고기 뚝배기 그리고 시금치 사과 샐러드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찰떡궁합 우엉과 소고기를 달콤한 양념에 보글보글 끓인 별미요리 우엉 불고기 뚝배기와 향긋하고 쌉싸름한 시금치와 달콤한 사과의 싱그러운 만남. 시금치 사과 샐러드. 재료 알아볼까요? 우엉 불고기 뚝배기 재료는 소고기, 쪽파, 당면, 우엉, 팽이버섯. 국물 재료는 물, 배춧잎, 양파, 간장, 맛술, 소금. 소고기 양념 재료는 간장, 설탕, 다진파, 맛술,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시금치 사과 샐러드 재료는 시금치, 치커리, 사과. 양념 재료는 간장, 매실청, 고춧가루, 포도씨유, 와인 식초, 겨자, 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우엉 불고기 뚝배기와 시금치 사과 샐러드. 재료 준비 끝. 네, 그러면 먼저 그 우엉 불고기 뚝배기 네. 먼저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우선은요 예. 우리가 이 불고기 약간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있는 불고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육수를 좀 내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육수에 뭐 육수가 뭐 멸치도 안 보이고 네, 오늘은 고기도 없고 채소 육수를 내줄 거예요. 채소 육수요? 네, 채소 육수를 내줄 건데요. 여기에 배추하고 네. 그다음에 양파를 네.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는 육수를 내고 네. 버리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전골에 또 넣어서 먹을 거니까 썰 때 보기 좋게 이쁘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양파도 이렇게 한 1cm 조금 못되게 네?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배추가 요즘 너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맛있죠. 그래서 배추도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그냥 1cm 정도로 네? 썰어갖고 해주시면 이 배추를 넣고 국물을 내면 국물이 네? 달아요. 단데 이게 뭐 설탕이나 이런 단맛이 아니고 네. 채소에서 우러나는 단맛은 정말 입안에서 너무 이렇게 맛있는 단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냄비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을 거예요. 보시면 요 놓고 저는 예. 그 배추가 고소하다는 표현이 네. 너무 와닿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냥 네. 일단은 물을 물을 붓고요. 여기에 간이 국물에 약간 간이 되어야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간장 좀 넣고 그리고 맛술 네.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금도 조금만 넣어서 네. 넣고서 그대로 이대로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대로도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불을 키워서
네. 이제 좀 국물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네. 중간 불로 해서 뚜껑 덮어갖고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는데 요대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예, 10분에서 15분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육수를 내는 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육수 내주면 되고요. 그 사이 이제 고기도 미리 좀 양념을 재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고기는 불고기감을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네. 불고기감에 뭐 등심도 좋고 정각도 좋고요. 네. 해주는데 이제 소고기는 얇게 썰어주면 네. 핏물이 좀 나오니까 아, 이렇게 핏물 제거해주고 예, 종이타올에다가 이렇게 녹소 뭐 물에 씻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종이타올에 꾹꾹 눌러서 핏물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지금 좀 너무 크니까 여기 도마 하나만 올려놔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얇게 썰은 고기를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등분 정도만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큰 볼을 좀 주시면 바로 양념할 수 있게 큰 볼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도 양념을 하는데요. 네. 고기에 들어갈 양념을 미리 양념을 좀 재워놓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리 양념을 재워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양념 섞을 볼도 하나 네, 그것도 하나 주시면 양념을 바로 고기에 넣기보다는 네. 양념을 다 섞은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이 안에서도 양념이 서로 섞이면 훨씬 고기가 그렇죠, 어느 그렇죠. 한쪽으로 양념이 치우치지 않게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한쪽에 막 마늘 팍 들어오고 그렇죠. 아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설탕도 넣고요. 여기 다진 마늘, 네. 다진 파도 네. 넣어주세요. 다진 파도 이렇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맛술도 맛술. 조금 넣어서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건 일반 불고기 양념 네.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매실청도 조금 넣어서 네. 이렇게 맛을 내주고요. 그다음에 깨. 네. 깨를 좀 통깨보다는 깨를 조금 갈아서 넣어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넣고서는 이제 다시 아까 고기에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조물조물 네. 묻혀갖고 양념이 스며 들어갈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 밑에 녹아 있잖아요. 네. 설탕도 잘 섞여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네. 부어서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네. 양념이 배어 들어가는 시간을 좀 뒀다가 해주면 네. 고기 맛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그러니까 고기를 먼저 네. 양념 해놓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해주면 그 사이에 고기가 아, 양념이 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재료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기를 재우지 마시고요. 네. 고기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양념이 스며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놓고 한 얼마나 재워줍니다고 뭐 이렇게 한 시간이 있으면 한 20, 30분 정도 재워놓으면 더 좋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네. 들어가는 재료들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자, 네. 여기 보시면 우엉도 있고요. 네. 팽이버섯도 들어가고 이제 쪽파도 들어가고 네. 당면도 들어가는데 당면은 이렇게 마른 당면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네. 이 국물을 너무 확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그쵸, 그쵸. 합니까? 그러면 좀 약간 좀 국물이 자박자박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불려주시는데 당면은 조금 여유 있게 네. 불려서 한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주셔야지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좀 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죠? 예, 약간 미지근한 물에 넣어주면 또 빨리 불어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면을 부드럽게 이렇게 불어갖고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우엉. 우엉이에요. 이거 좋죠. 우엉인데, 우엉은 섬유질이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장 운동을 많이 활발하게 도와줘서 네네.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우엉을 섬유질이 많으니까 네. 얇게 이렇게 감자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네. 그러면 먹기도 편하고요. 보기도 좋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하얗잖아요. 네네. 하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잘라진 면이 까매져요. 그래서 그쵸. 물에다가 역시 식초 몇 방울만 넣어갖고 이것도 갈변이 좀 있는 그렇죠. 네. 갈변이 되고요. 네. 우엉은 지금 이게 아 이렇게 뭐 씻다가 말았네 그게 아니고요. 네. 자 만져보시면 흙 같은 게 하나도 안 묻어나고 껍질이 아, 남아 있는 거예요. 어 진짜 만져보니까 뿌리 채소 네. 같은 경우에는 이 껍질이 네. 이거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껍질의 영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채 먹는 게 좋고요. 네. 우엉의 향과 맛은 이 껍질하고 이
껍질 바른 밑에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벗겨내고 먹으면 맛있는 건 정말 다 버리고 먹는 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깨끗이 물에 씻어서 만약에 좀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서 이렇게 막 부비면서 씻으면 깨끗하게 씻겨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껍질째 드시면 되고요. 저기 보면 미리 저희가 좀 해놨죠. 네, 좀 해놨어요. 좀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여기다가 이제 건져낼게요. 네. 물기 해서 보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네. 그죠? 네, 갈변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몸에 이게 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만 물에만 담궈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는 자, 요거는 조금 치워주세요. 네. 치워주시고 아, 감자 깎는 칼을 이용하니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도 쪽파도 네. 한 적당한 길이로 한 3cm 정도 네 길이를 썰어서 이렇게 놓고요. 팽이버섯도 조금 좀 커요. 네. 커서 제가 이 팽이버섯을 반으로 쌍둥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줄게요. 아, 팽이버섯은 네. 뚝배기 불고기에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또 쫄깃거리는 또 식감이 있겠네요. 네, 이거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네. 겁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재료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아까 육수를 네. 미리 좀 끓여놨어요. 저희가 내봤죠. 네. 자. 와, 이렇게. 네. 네. 하시면 냄비 받침을 잠깐 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요 네. 이제 처음에는 건져내주세요. 이미 이걸 또 넣고 같이 끓여놓으면 네. 너무 풀어져 버리니까 지금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국물에 네. 이 당근의 단맛과 또 네. 배추의 고소한 맛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그대로 쓸 거니까 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뚝배기에다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뚝배기를 살짝 먼저 달궈준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육수로 나중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육수로 사용이 네. 되는 거고요. 우선 여기에... 뚝배기가 달궈지면 네. 여기에다가 우엉하고 네. 불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엉이랑 불고기랑 볶은 다음에 육수를 네. 붓고요. 네. 그리고 네. 우엉 국물도 굉장히 우엉에 상큼한 맛이 들어가서 네. 국물도 맛있어요. 아, 이거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우엉범 먹어봤을 때 네. 어머! 이런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향이 있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고기랑 같이 만나니까, 네. 야, 아니 그 이게 뭐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뭐 하나 버릴 게 없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저희 그 뼛속 깊이 있는 맛있는 거를 향한 본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맛있다. 네. 네. 그리고 우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네. 향이 더 많이 살아있고요. 배추도 이제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배추가 아주 속도 꽉 차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고소한 맛이 더 사니까 국물의 그 맛도 더 한 거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거면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보양식이고 또 식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예, 어느 정도 반 정도 익힌 국물을 부으세요. 네. 예, 붓고서는 이제 이 국물이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끓어올게. 여기서 그냥 센 불에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고기 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갖고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당면 넣고 네. 그렇게 해줄 거예요. 이제 이대로 이제 끓여서 준비를 해 좀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 거고요. 자, 끓을 때까지 뚜껑 닫지 말고 그냥 열어서 네. 끓여주세요. 그리고